익산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비밀의 정원이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바로 최근 시민들에게 공개된 아가페 정원인데요. 영국식 포멀가든과 메터세콰이어 산책로가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비밀의 정원 아가페로 함께 산책 가보실까요? 곧게 뻗은 나무 사이로 펼쳐진 풍경들, 시원한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수줍게 피어있는 꽃들과 정갈하게 정돈된 잔디밭이 유럽에 와 있는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정원을 지나 조성된 메타세쿼이아 산책로는 동화 속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처럼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높이가 40m에 달하는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차 고즈넉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지나 만날 수 있는 숲속 한평 도서관에서는 자연 속에서 독서를 즐기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50년간 베일에 쌓여 있었던 아가페 정원입니다. 최근 시민들에게 공개된 아가페 정원은 하늘 높이 뻗은 메타세콰이어가 울타리처럼 조성된 산책길이 인상적입니다. 아, 익산에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이런 곳 있으면 또 조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페 정원은 1970년 고 서정수 신부가 노인복지시설인 아가페 정양원을 설립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해 수목을 심은 것이 모태가 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3월 이곳을 전라북도 제4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정원 문화와 함께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정원 발굴에 나선 이후 첫 성과물이 공개된 겁니다. 민간정원인 아가페에 2억 원을 투입해 가든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쉼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그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게 숨어있는 이런 민간 정원을 많이 발굴하고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쉼터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둘러본 아가페 정원 어떠셨나요? 마치 동화 속에서 이색적인 시간여행을 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곳은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까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연의 싱그러운 풍경과 공기 만끽하러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